아, 근데 그 이제 그 보험 컨설턴트로 일을 하실 때 그 이제 아까 그 지점 귀점을 해서 이제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좀 보험 컨설턴트를 좀 힘들게 하는 고객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고객분들 중에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요. 뭐 고객분들 중에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겠죠. 예를 들면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실 저는 고객분들한테 이제 상담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만날 약속을 잡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 상담이 만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계약을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고객분들이 그쵸, 안 만나려고 했죠. 2차 상담을 연락을 안 받거나,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하도 오래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알아서 사무실도 찾아와서 계약을 하고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초창기에는 분명히 만족했다 그러고 했는데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해놓고 안 오시는 분들, 그리고 오셨는데 한번더 생각하시겠다는 분들, 미루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팀원들 훈련할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요 프로세스 하나만 넣으면 당신 시간이 엄청나게 전락되고 영업의 활동 패턴이 바뀔 수 있다. 뭐냐면 1차 상담이 끝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과장님, 다음번에 만날 때는 제가 과장님한테 가장 좋은 대안을 갖고 올 겁니다. 상품도 준비하고 플래닝을 잘 해갖고 올 텐데, 다음번에 만나서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가입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절대 한 번도 생각하시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 전문가인 저하고 앉아서 이렇게 한두 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결정 못 하시는데 혼자서 하실까요? 어렵습니다. 돌아서시는 순간에 집안일, 회사일, 가족일 뭐다그 일에 신경 쓰시냐고, 이렇게 조용히 앉아갖고 내 보험, 내 미래 은퇴 생각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저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고객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아, 그러면 만약에 다음번에 나온다, 그 얘기는 뭔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제 얘기 때문에 부담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미리 전화를 주죠. 아, 제가 아무래도 안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요. 못 하실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려요. 전 사업가이기 때문에 제 시간 과장님 때문에 비워놓고 한 번은 가능하지만 두 번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미리 연락 달라고. 그렇게 프로세스 하나 삽입해 놓으면 고객분들도 다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셔서, 미리 이제 우리가 안 오신다 그러면 미리 알면 제가 다른 일을 할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막연히 그분 기다리냐고, 7시까지 온다 그랬는데 6시 반 됐는데 연락 와서 못 오겠다, 혹은 그 시간 됐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건 진짜 그러면은 최악이죠. 단두 번의 만남에 다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거의 8, 90%는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이제, 왜 그러냐면, 뭐, 1차 상담에 만족하셨으면 2차 상담 결정하시든가 안 하시든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만남에 안 오실 분들은 안 하시는 거니까. 그죠? 오시는 분은 하시는 아니, 거죠. 그두 번의 계약을 하겠다는 게 저는 굉장히 그 높은 성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할 사람은 우리 어디 마트 가서 물건 살때막두 번, 세번 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이제 보통 왜 그러냐면, 첫 번째 1차 상담에서 정말 고객한테 뭔가 도움이 됐다, 영양가 있는 보험을 내가 드렸다라는 느낌을 이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쵸. 그게 없는 상태에서 두번 만나서 되는 거예요. 세 번, 네번 만나도 안 그쵸. 되죠. 그거는 선행되어야 되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그만큼 훈련이 돼 있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인생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고, 이분이 제 얘기를 듣고, 그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미루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한 상태에서 두 번째 가면 마무리가 되죠. 그럼 만약에 이제 두 번째에서 아, 저좀안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럼 그분하고 이제 끝나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결정하시는데 아직 어려우신 이유가 있나 봅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면은, 아, 예, 뭐, 아직은 좀제 상황이 좋습니다. 다음번에 기회 될때 저하고 다시 한번 상담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도움을 드렸으니까, 자, 도움 드린 거 맞죠? 그러면 그때는 미안하니까 또 더, 아, 예, 도움 정말 많이 됐습니다, 보통 얘기하세요. 그쵸, 그쵸. 그러면 저한테 소개해 주셔야죠. 소개를 하고, 소개 요청을 해서 거기서 받은 사람한테 또 연결이 되면 이분하고 연결고리도 가져가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객의 바구니를 나눠서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장기 플랜 고객 바구니에 넣어놓고, 꾸준하게 문자로 매월 한 번씩 터치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그분이 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쵸, 네, 그쵸. 제가 상담 잘 드렸죠? 부담 안 드렸죠?
좋은 이미지로 남았으니까 네. 보험이 필요하면 뭐 적어도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쵸. 또 그렇게 이용이 됩니다. 그 이제 성공한 데 있어서 성공한 예.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그 열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열정이라는 게 돈을 주고 사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참 않죠. 없는 사람한테 만들어주기도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어떻게 이제 관리를 좀 하세요? 뭐 직원이 오거나 뭐 신입사원 있을 때 예, 예. 이분이 열정이 없다. 예, 예. 그래도 어떻게 좀 코칭을 해주세요? 사실은 네. 누구도 사람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저도 이제 아이들 둘을 홈스쿨링으로 7년 정도 교육을 해보면서 느낀 게 네. 아 진짜 내가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도 못 바꾸는 거 제가 언제 네. 바꾸겠습니까? 네. 선천적으로 열정이 없는 사람을 바꾸기란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보험 영업에 뛰어들어서 뭔가 성공하겠다고 온 사람이니까 네. 최소한의 열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트레이닝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긴 하는데요. 네, 네. 뭐 우리 흔히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그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없다. 네. 없을 수 있죠. 근데 없어지는 이유들이 있어요. 처음에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내가 돈도 벌어야겠고 성공하겠다는 그쵸. 마음으로 네. 뛰어들기 때문에. 근데 네. 열정이 없어지는 거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계속 고객들의 거절과 상처로 인해서 네. 열정이 식어 들어가는 거지. 그쵸, 그쵸. 처음에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그 열정이 네. 1년 가고 2년 간다? 네. 그럼 이건 대박인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제가 강의 때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혹시 신입 초기에 이 열정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아, 영원히 갑니다. 뭐 이제 뭐 1년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3개월 가면 정말 많이 간다. 왜? 열정이 이제 식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상처가 제일 큰 문제들이고요. 아픈 것들이 계속 오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유지하려면은 네. 또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저는 일정 기간은 의지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열정이 없지만 의지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게끔 훈련을 하죠.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열정을 닿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이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정을 다 해도 되는구나 네. 라고 딱 접점이 맞는 순간에 아... 컨설턴트들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일을 하면서 열정을 갖고 뛰면 이 열정을 갖고 뛰는 만큼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즐거워지면 다시 열정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선순환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람들이 열정이 떨어지니까 아, 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순서가 좀 바뀐 거예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열정만 강조하면 네. 도대체 왜 내가 열정을 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이 일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일이고 이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줬을 때 네. 이 안에서 열정이 좀 생기는데 거기다가 이제 불을 확 붙이는 거죠. 의지적으로 열정을 갖고 행동을 해보자. 이거는 너의 의지의 문제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계속 변화시키는 훈련을 좀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그런 분들에게 예. 약간 뭐 보험을 예로 들면 이제 예. 이 보험업의 가치, 본질 예.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해 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나라 보험업계가 네. 지금 같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우리 컨설턴트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보험 회사들의 문제인 네. 거죠. 그러니까 보험 회사들의 각 보험회사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삼성생명이 있지만 네. 컨설턴트들이 교육하는 교육 내용을 이렇게 프로세스나 커리큘럼을 보면. 보험 영업에 대한 또 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 컨설턴트에 대한 본질 얘기는 거의 없어요. 어떤 상품이 더 좋다. 네. 우리 회사가 사업비가 어떻다. 우리 회사에서 상품이 더 좋다. 늘 새로운 상품, 늘 새로운 것만 만들어내요. 근데 그걸 판매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죠. 보험 영업을 하는 컨설턴트한테 당신이 어떤 사람이다. 당신의 정체성은 뭐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교육 과정에 반드시 커리큘럼을 넣고 이 훈련으로 해서 무장을 해서 나가도 쉽지 않은데 그런 얘기 하나 없고 그냥 상품 하나 주면서 이 상품 아는 사람한테 가서 팔으세요. 네. 그럼 이제 가갖고 나 이 시작했어. 네. 나 하나 도와줘야지 이렇게 네.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다 싫어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보험 상품을 말씀하셔서 그 예.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있고 예, 예. 회사에도 회사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보험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나쁜 보험, 예. 절대적으로 좋은 보험이란 게 있어요? 사실은 네. 회사들은 이윤 창출을 위해서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죠. 네네. 그래서 저는 어느 보험 회사의 상품들도 다 비슷하다고 봐요. 삼성생명의 상품이 제가 삼성생명의 일이 전속이니까 속해 있으니까 좋다. 네. 물론 저는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지만 네네. 상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보험사 간의 상품 그렇고 예. 그건 삼성생명에서 뭐 AUX까지 수없이 보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죠. 또 옵션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다 다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어떤 특정 보험 상품이 예. 이거는 정말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아. 이런 약간 이런 이유 나쁜. 뭐 그런 상품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상품의 만들어진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새로운 신상품이 나왔다 그러면 회사는 네. 보통 이제 프로모션이라는 걸 걸어요. 네. 그래서 이 상품을 1일 날 출시를 했다 그러면 네. 뭐 10일 안에 많이 팔면 뭐 선물도 많이 네, 주고 보너스 주고 뭐 막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제일 또 뭐 죄송한 얘기지만 싫어하는 게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들이에요. 네, 방카시랑스. 네, 방카시랑스. 네. 은행 가면 네. 저도 이제 은행 일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보험 전혀 모르세요. 네, 제가 그래서 놀리기도 해요. 보험도 모르면서 보험을 팔고 계시면 어떡하냐고.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보험이 전문이 아니라 은행 상품을 그쵸. 판매하고 대출을 해주시고 뭐 예금을 네. 받아들이고 하시는 건데. 근데 이제 돈이 된다고 팔라고 하니까 판단 말이죠. 네. 그 상품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분들이 물건을 팔아요. 그리고 1년 단위, 2년 단위 로테이션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거기서 가입하신 고객은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못해요. 저희들한테 물어봐도 은행과 보험사는 다르기 때문에 상품을 넘겨받기도 어렵고 복잡해지는 네. 거예요. 보험사의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상품이 나오면은 저는 이 상품을 곰곰이 이제 낱낱이 좀 연구를 한다 그럴까요? 이게 정말 우리 가족한테 판단 팔 수 있을까? 네네. 괜찮은 걸까? 네. 왜? 물론 상품에 그 특화된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경우는 그쵸. 사망보험금이 중요하고 어떤 네. 경우는 간병이 중요하고 네. 어떤 경우는 실비가 중요하고 그거는 배제하고 네. 그 상품 자체가 내 가족들한테 팔 수 있냐 없냐 네. 내 동생한테 내가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라고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괜찮다 그럼 제가 뭐 어떨 때는 제가 먼저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제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얘기해 줄 수 네. 있죠. 그러면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셔 그러는데 작가님 몇 개의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저 보험 적지 않습니다. 네. 이제 보험료로 따지면은 지금 월 한 400만 원 정도. 그럼 몇 개의 상품? 계약 건수로 우리 애들 것까지 해갖고 22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4인 가족인가요? 네, 4인 가족입니다. 왜냐하면 뭐 연금 같은 경우는 네. 10년 나비로 끝난 것도 있고 다시 또 가입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만기가 돼서도 상품은 끝나고 네. 새롭게 들고 10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가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거는 다 삼성생명의 보험인가요? 아, 저는 다 삼성생명. 네, 그러시겠죠. 네. 예. 아, 그 이제 보험 영업, 특히 이제 뭐 꼭 보험 영업, 영업의 그 직무 관련된 책들 보면은 예. 뭐 진심을 판다든지 예. 뭐 아니면은 뭐 당신에게 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뭐 그 사람들의 신뢰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예. 저도 실제로 이제 이 특히 보험 영업 같은 경우 더더욱 이제 예예.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파는 사람의 신뢰를 저는 판단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험 같은 사후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상대방의 마음을 이제 얻는 건데 예예. 작가님만의 뭐 특별한 뭐 무기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는 네. 뭐 한두 가지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책에서 주로 강조했던 것이 네. 이제 우리가 하는 말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고객에게 하는 칭찬 네. 그리고 또 밝은 미소 뭐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네. 첫 번째로 이제 보험 영업은 뭐 말로 하는 비즈니스잖아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가 말로 고객한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서
고객의 마음에 받아들이게끔 도와드리는 네.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그림을 그리듯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아이들 홈스쿨링 할 때 실제로 해봤던 훈련 중에 우리가 옛날에 양파 실험이라고 있어요. 네네. 양파 두 개를 사다 놓고 똑같은 비커에다 같은 조건으로 해놓고 네. 한쪽에다가는 굉장히 칭찬의 말, 감사의 말 쓰고 한쪽에다가는 뭐 욕이나 저주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들들한테 둘이 15일 동안 제가 EBS 다큐에서 봤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네. 정말로 만날 때마다 좋은 얘기 해주고 착하다고 얘기해주고 네. 반갑다 사랑한다 얘기해준 양파는 네. 싹이 터가지고 큰 거예요.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무관심하고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고 네. 근데 이게 말라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네, 정말 실제로 그래요. 그 밥을 갖고 실험한 것도 EBS에서 굉장히 네. 유명했었어요. 네. 밥도 이렇게 누렇고 구수한 곰팡이가 피는 밥이 있고 네. 아니 썩어버리는 밥이 그 네. 테스트 실제로 해서 영상에도 남아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들 만나러 갈 때 네. 저는 이제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고객들한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네. 얘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좀 믿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걸 한번 이렇게 테스트하고 나니까 애들이 형한테 동생한테 서로 뭐 장난으로라도 욕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거 그쵸.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실제로 봤으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이 사물과 사람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을 네.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칭찬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누구나 칭찬 받으면 다 좋죠. 근데 이제 칭찬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제 제가 아이들 교육 홈스쿨링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좀 깨닫고 배운 게 많아서요. 네. 칭찬을 우리가 대부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칭찬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같이 나이가 이제 50대에 들어선 사람들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칭찬을 했던 기억이 얼마나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좀 기억이 없어요. 네. 많이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에게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칭찬을 하더라도 우리 좀 두리뭉실하게 해요. 그리고 좀 대부분 다 외모를 칭찬하죠. 그쵸, 뭐 잘생겼다, 뭐 예쁘다. 근데 칭찬은 사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고객들하고의 케이스에서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네. 사장님하고 처음 만나서 이제 소개로 만나서 회사 사무실 들어가면 그렇게 네. 얘기를 해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장님 지금 이 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 몇 년 정도 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몇 년 정도 사이에 회사를 이렇게 키워놓으셨어요? 정말 사장님 보통이 아니시다. 저는 이제 그분이 이루어내신 어떤 업적, 네. 해오신 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루실 수 있었는지 정말 좀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고객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분이 좋으신 것도 있고 네. 또 뭐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 성공담 얘기하고 싶었는데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더 질문하니까 네. 많은 얘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칭찬이라는 것이 좀 정말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분이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네.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뭐 미소의 힘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 누가 흔히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네. 행복해진다라고 얘기하는 네. 것처럼 웃음에 대해서는 저는 실제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하 웃자라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여유와 미소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 그래서 사무실 들어가기 직전에 고객 사무실 들어가기 직전에 제 네. 화장실 가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미소도 지어보고 제 스스로도 다짐도 하고 그래 오늘 이 고객에게 내가 가장 좋은 컨설팅을 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전해드리고 와야지라고 네. 하면서 웃으면서 들어가면 고객도 뭐 우리가 거울 효과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네. 같이 따라서 웃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많이 효과를 좀 보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럼 이 세 가지를 예, 예. 별도 훈련을 하셨는 건가요? 이제 하면서 배웠어요. 뭐 내가 이걸 딱 훈련해갖고 해야지라기보다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선배들의 세일즈 프로세스 속에 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웬만한 영업책에는 다 한 번쯤 언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단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고 네. 나한테 딱 픽스를 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제 책까지 쓰고 나니까 네. 정리가 돼서 이제는 뭐 훈련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